기원전 530년, 페르시아 제국의 왕 키로스 2세 사망하다. 771년, 프랑스 왕국의 카를로만 2세가 사망하면서 카롤루스 대제가 단일 통치자가 되다. 897년, 신라 진성 여왕이 사망하다. 1642년, 프랑스의 정치가 겸 성직자 리슐리에가 사망하다. 1792년, 루이 16세의 재판이 개정되다. 1871년, 독일, 근본이제를 채택하다. 188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초판을 발행하다.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다. 1884년, 우정국이 개국, 최초의 우표를 발행하다. 1892년,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출생하다. 1899년, 독립신문 4년 만에 폐간하다.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 설치되다. 1932년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출생하다. 1943년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유고슬라비아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다. 1947년 불가리아, 터키로부터 독립하다. 1948년 중국 장야오 폭발 침몰 사고 발생하다. 역대 두 번째로 사상자를 많이 낸 해양사고였다. 1950년, 유엔군 평양에서 철수하다. 1954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첫 번째 버거킹이 개점하다. 1959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제1교포 북송 저지 공작 사건이 발생하다. 196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다. 해고의 예고, 퇴직금제가 신설되다. 1974년, 네덜란드 전세기 DC-8기, 스리랑카 콜롬보 부근서 추락, 191명이 사망하다. 1979년, 김재규 등 8명이 첫 공개 재판을 받다. 1980년, 영국의 락밴드 레드제플린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다. 1982년, 영화 E.T.가 개봉하다. 1991년, 미국의 팬 아메리카 항공이 파산하다. 1992년, 방탄 멤버 진이 출생하다. 1992년, 미국의 42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6세의 빌 클린턴이 당선되다. 1996년, 미국의 화성 탐사선 패스파인더가 발사되다. 2008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노건평 씨가 구속되다. 2012년 태풍 보파가 필리핀을 강타, 3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다. 2018년 고양 백성동 온수 배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다.